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강 최상류 화천 8호는 도내 대표적인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수도권 식수원이기도 한데요. 수년 전부터 호수 곳곳에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별장이나 민박용 펜션인데요. 지원 취재 결과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불법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환경 오염과 경관 훼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이청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호수 면적 38.9제곱킬로미터. 화천 8호는 육지 속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북한 금강산 댐과 평화의 댐 건설 등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과 토속어종 방류 등을 통해 옛 모습을 서서히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8호 주변으로 4, 5년 전부터 개인 별장으로 쓰이고 있는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호수를 낀 숲 곳곳이 파헤쳐졌습니다. 나무들을 밀어낸 자리엔 단독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아예 조립식 건물 서너 채가 한 군데에 모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육로가 없어 배로만 이동할 수 있는 호수가에도 호화스러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막 10여 녀석도 친 것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큰 이상도 없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또 짓고 또 풀어먹고 1층 걸고 이러니까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건물마다 도로명 주소가 있어 겉모습은 일반 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한 취재팀은 지난달부터 8호 호수변에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인허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건축 부지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토지 소유주만 명시돼 있을 뿐 건축물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엔 해당 집원과 도로명 주소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지만 역시 건물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 건물이 합법화 건물이냐 아니냐는 최종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이번 건물은 등기를, 건축물 대장 옆에 등기를 보냐거든요. 말 그대로 공적 증빙 서류에는 등록되지 않은 유령 건물인 겁니다. 이렇게 취재팀이 확인한 무적 건축물만 다섯 채. 대부분 외지인이 별장이나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탄에 있었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우리 일어나고 막 싫어져버리는 거 생각하고 화천구는 8호 일대에 이런 불법 건축물이 몇 채나 되고 소유주는 누구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